보트 피플. 해로를 이용해 국가를 탈출하는 난민들을 지칭하는 말.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1970년대 초반부터 생존을 위한 대규모의 보트 피플이 속출합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보트 피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북한판 보트 피플의 시작으로 알려지며 31년 전까지 단일 귀순 케이스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1987년 2월 8일 밤, 대만을 떠난 특별전세기 한 편이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입국장에 들어서는 11명의 사람들. 이들은 김만철 씨 부부와 자녀, 장모와 처남, 그리고 처제인데요. 일가족이 집단으로 탈북해 남쪽 땅을 밟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옆에 앉은 이 사람은 저희 아내입니다. 이름은 최복매라고 합니다. 직업은 청진 그 단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김만철 씨의 처남으로 당시 28살 청년이었던 최정섭 씨도 이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밑에 내려다보래. 이게 대한민국 땅이라고. 남조선을 가는 것이 과연 결정을 잘한 것인지 불안감 때문에 내려다보면서도 남조선이 뭐 불빛이 많다 뭐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공항에 딱 내려서 문이 쫙 열리니까 갑자기 바짝바짝바짝바짝 코 큰 사람, 머리 노란 사람, 별 사람이 몇백 명이가 또 카메라를 터뜨리더라고요. 조용히 준비하고 그 통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자들 막 허리스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김만철 씨의 가족들은 도착한 첫날부터 이곳저곳을 다니며 남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관심이 따랐습니다. 기자회견은 일단 끝나고 그 버스에 탔어요. 기자하고 경찰이 막 엮여갖고 난리도 아니더만. 기자 몇 명은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몸을 상반신을 내놓고 사진을 찍는데 절반 이상이 나오더만. 이게 터지는 전쟁을 하더라고요.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저를 밤에 대한민국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나갈 때 보니까 차가 쫙 일렬이 서 있는데 기자들이에요. 우리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나 혼자서 감히 나간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명동에서 딱 차에서 문이 열고 내리자마자 불빛이 얼마나 환한가. 아무리 밤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생방송으로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불빛이 새어나는 아파트 아무데나 집어라. 그래서 저는 큰 조카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띵동띵동 하니까 그 집에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갔던 선생님들이 아 누구누구 가족이 여기 왔다고 그 집에서 잠깐만 하고 문을 닫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을 치우는 거 집을 치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나둘 배우면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남한에 도착하기 25일 전 새벽 50톤급 철선 청진호를 타고 청진항을 떠난 김만철 씨의 가족들. 무작정 동쪽 공해상을 향해 달린 지 10시간. 갑자기 배가 엔진 고장으로 멈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친 파도마저 칩니다. 표류하던 배는 북을 떠난 지 5일 만에 일본 후쿠이 외항에 도착해 일본 해상보안청의 예인 아래 쓰루가 항구에 닿았습니다. 문제가 터진 거예요. 파도가 치기 시작했는데 야, 그 파도에 살아남은 게 다행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7, 8m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때 당시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일어났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멀미가 나니까 배가 고장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좌표가 다 없어졌으니까 무조건 동쪽으로 가자. 불빛이 그 낚시잡이하는 배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때는 좀 살았다 하는 안도감 때문에 아침에 보니까 일본 육지가 바로 보였는데 너무 기뻤어요. 남북은 김만철 씨의 가족들에 대해 서로 자국으로 인도 요청을 하면서 경쟁이 벌어집니다.
일본 정부는 김 씨의 가족이 제3국 망명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추방 형식으로 대만으로 보냅니다. 원래 가족들이 처음 계획했던 최종 목적지는 따뜻한 남쪽 나라. 많은 이들에게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이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더운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이었고 거기서 보름에 갔다가 최종 목적지는 브라질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늘 저녁에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북조선으로 갈 사람 여기 써야 되고 제3국행 가야 될 사람 쓰고 근데 보니까 제3국행으로는 이름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제3국행에다 쓴 것이지 호주 간다, 남조선으로 간다, 미국 간다, 대만 간다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망명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가족들은 대만에 도착한 후에서야 의견 일치를 보게 되고 그들이 올라탄 비행기는 한반도의 남쪽에 내려오게 됩니다. 가족이 11명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막연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조선 영사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남조선으로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김만철 씨의 가족들은 개인 차원에서의 남한 기준에서 벗어나 11세에서 68세 일가족이 함께 탈북해 기준한 첫 번째 사건이자 비공식적으로 바다에 배를 띄워 북에서 탈출한 첫 사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